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이 아이가 홍등이라고 하는 아이이고, 제가 작년 추석에 구매해서 적심하고 입고지에서 자구가 태어난 아이예요. 자, 적심을 어떻게 했냐면, 요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적심을 했고, 여기서 적심했던 윗머리. 지금 이제 오늘 날짜죠. 오늘 제가 다시 재적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에 올 가을에 요거 아이들이 다 생장점이 살아있고 이게 윗머리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왜 영상을 찍냐면 1번부터 6번까지만 있습니다. 지금 색상이 아유, 색상 이거 봐봐요. 이렇게 이쁜 색상이고 이렇게 이쁜 아가예요. 자, 1번부터 6번까지만 준비 수량이고, 다남다육이 적심을 했고, 가격은 시중가 대비 50%. 왜이 가격이 가능해요? 내가 적심해서 내가 자구를 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6개가 다 판매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15아이가 최하 6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 뿔이 이미 다 내렸어요. 뿔이 다 내렸어요. 뿔이 다 내렸습니다. 뿔이 다 내린 아이. 자, 1번입니다. 1번. 크기는 한날 한시에 동시 태어났는데, 물이 조금 더 먹은 아이는 커 보이고, 물이 조금 굶긴 아이는 작아 보여요.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홍등입니다. 2번. 홍등은 현재 8만 원 정도의 이 크기가 유통하는 가격이에요. 뭐가 비싸냐면 몰라요, 나도. 왜 비싼지. 이 아이는 3번은 받으시면 심으실 때 바로 심으시면 돼요. 왜냐면 뒤에 이렇게 입장 하나가 아직은 덜 말랐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보이나 심을 때잘 심으면 돼요. 아니면 여기서 그대로 두셔도 돼요. 어디다 심었어요? 쑥쑥이. 자, 1, 2, 3번 보세요. 1번 나갔다 끝, 2번 나갔다 끝, 3번 나갔다 끝, 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요. 4번은 색상은 조금 물이 덜 먹었다는 뜻이잖아요. 색상은 훨씬 이쁘나, 크기가 작아 보이나, 똑같아요. 왜? 한날 한시에 제가 적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5번. 홍등은 혹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혹은 내가 사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 가격을 기억합니다. 저도 제가 이 하나에 10만 원을 주고 구매했습니다. 자, 6번. 이제 마지막이에요. 6번, 6번. 아유, 오늘 3분 안에 영상이 끝나버리네. 자, 1번부터, 자, 사진 찍으세요. 1, 2, 3, 4, 5, 6번. 끝에, 커 보인다, 작아 보인다는 똑같아요. 물을 더 먹고 덜 먹고의 차이가 있고. 자, 이 6번까지 판매가 되면 이제 이 아이들이 자구 생산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제 홍등은 영상을 이제 이거로 마무리를 하고,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했던 일이 바로 이 아이들이 윗머리, 자, 아래에서 전부 다 자구를 어떻게 뗐어요? 이렇게. 아가보이 데스 금 4월 오늘이 다네, 18일, 20일 날이야. 오늘 구독자님 와서. 어휴, 세상에. 금이 정말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적심했어요. 그러니까 농사지었어요. 이제 뿌리가 다 내리는 요런 아이들은 제가 이제 분에 담아서 판매 영상으로 제가 올릴 예정이나, 오늘을, 자, 그 다음에 마리아 금요. 이렇게 이런 아이를 자, 짠짠짠짠, 예, 제가 깍둑썰기 포 뜬다고 합니다. 포를 떠서 이렇게 다, 이제 요 아이가 뿌리가 내려서 한 아이의 멋진 이렇게 아가가 되면 판매하겠죠. 자, 이런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얘는 마리아금이에요. 정말 좋은 아이들. 마리아금 지난번에, 맞아요. 요 아이들 다 지금은 팔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오늘 뿌리 내려서 분해 심어서 판매를 할 예정이고, 자, 지난번에 아가보이데스금 이런 아이들 다 적심했습니다. 이렇게 적심했습니다. 얘네들은 안 팔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 오늘도 여러분이 오셔서 이거, 맞아요.
블랙 주얼리 판매하라고 되는데, 아유, 자, 위에는 이렇게 머리 아직은 뿌리가 들라고, 이렇게 먼저 뗀 자구에서는 자구가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제가 농사를 지어요. 블랙 주얼리 3월 30날, 3월 30날. 어머, 3월 30날 띠 나가는 이렇게 생장점에서 자구가 뿡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서도 이미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기도 뿌리, 어머 세상에 자구가 나오네, 그래요.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저게 소개했던 스타버스 금. 구독자님도 이와 같이 즐거운 다육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홍등 50% 할인이고, 제가 꼭, 혹시 농가이든, 어느 유통이든 저한테 혼내킬까봐 말씀드립니다. 내가 농사 진 거요. 내가 농사 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홍등 1, 2, 3, 4, 5, 6번까지만 있습니다. 네, 다육맘들의 어깨를 들썩들썩이게 만드는 가장 좋은 쑥쑥입니다. 쑥쑥이요? 내가 써본 게 좋아서 내 친구, 내 키핑장에 있는 언니 동생들한테 소개했던 바로 장안의 화제, 그 쑥쑥이 만드는 비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베이스, 지렁이 은가토가 들어간 친환경 배양토, 친환경 배양토를 기본으로 하는데, 실제로 지금 보이는 양이 조금은 많아 보이지만 약 20%, 30% 미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어머, 다 두고 읽어봤어요? 아니면 어머, 배송 받으시면 이런 게한장 가죠? 예, 상토. 마사 경석 동생사 녹속토 황토벌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질석까지 해서 10가지이고 살균과 살충 질석까지 하면 13가지에 들어가는 재료.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 김치통이 왜 있냐면 세상에 한 가지 재료를 가지고 조금 들어가는 것도 있고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으니 김창 쓰는 김치통이 전부 키핑장에 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남다육이 쑥쑥이를 만들어서 김치통이 한 개도 없어요. 그냥 20리터짜리 하나 주문해서 10kg짜리 하나 주문해서 소립만 섞어서 쓰면 끝. 빨래 끝. 배양토 끝. 다만 써본 사람들이 왜 극찬을 하냐면, 야, 잘 자라. 아이, 병도 없더만. 충도 안 생겨. 이렇게 했던. 예.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서 비벼집니다. 어떻게 비벼요? 아유, 세상에. 자, 비벼도 될까요? 이렇게 비벼요. 하나, 둘, 셋, 짠. 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비벼요. 자, 이렇게 해서 약한 7분에서 10분 정도 비빕니다. 예. 이렇게 섞어서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보는 아이들이, 아유, 세상에, 산소가 조금 많다. 에이, 그렇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잘 섞이잖아요. 그러면 산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정도 상태입니다. 이 정도 상태를 이제, 어떻게 받아요? 아유, 낱개 포장도 있고, 저희는 전자저울 2g. 이렇게, 아따, 쑥쑥이 10kg. 만약에 2kg씩 구매하면 2kg에 5,000원인데, 그러면 10kg면 25,000원? 아, 그러니까 이게 싸네. 10kg에 25,000원 짝대기 하고 2만 원써 있죠? 이거를 저희가 전자저울이라고 하는데 달아서 갑니다. 그리고 나는 아이 한 번만 써볼 텐데 10kg 너무 크다. 잠시 기다리시면 제가 쑥쑥이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보셔요. 왜 쑥쑥이 활용하는 사용 방법도 같이 갑니다. 자, 이 쑥쑥이에요. 다남다육이 만들었어요. 별이다육에 구매하셔도 되고, 이제 다남다육이 사업자 만들었어. 예, 다남다육에 구매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셔도 전산으로 가르마가 타지기 때문에 별이다육에 구매하셔도, 다남다육에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쑥쑥이 2kg. 5,000원이죠? 그러니까, 아까, 10kg면 2,50, 25,000원. 아니, 5, 5, 2, 5, 10. 10kg면 25,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5,000원이 싸네. 그죠? 자, 그러면 쑥쑥 2kg에 5,000원 갔습니다. 한번 더는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얘는 창흙이에요. 창흙. 어우, 세상에. 보약이 따로 없대더니. 이게 바로, 제가 그 창흙은 창심을 때뿐만 아니고,
나의 소중한 다육이 가장 중요한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하는 왜냐면 물만 갖고는 어렵잖아요. 최고로 좋은 아이들 창흑 창 심을 때뿐만 아니고 모든 다육이 심을 때 섞어 쓰세요. 창흑 1kg에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칼슘이요? 아유, 칼슘 이제 나만 먹지 말고 다육이에 양보하세요. 얘는 이렇게 생겼지만 어떻게요? 우리가 석화를 가루를 만들어서 다시 뭉쳐서 이렇게 1kg에 4,000원 칼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석은 사실은 맞아요. 마사 가지고 맨 아래에 깔잖아요. 그러면 무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경석으로 맨 아래에 깝니다. 1.5kg 용량에 4,000원. 자, 그리고 또 복토요? 복토는 중립마사로 해요. 아유, 저희는 키핑장에는 중국 사람들이 자꾸 와서 사강께 미모 뿜뿜 하려면 위에 올리는 복토의 마사가 좋아야 돼요. 굉장히 좋은 마사, 현재 나오는 마사 중에 가장 가격이 비싸요. 그 마사를 2kg 내외 4,000원.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다 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소림마사. 2kg에 4,000원인데 소림마사는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소림마사는 2kg. 아마도 혹시 여기 개화동에 와보신 분들은 저희가 소림마사하고 경석을 또 씻어요. 한 번 더 씻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까지 내가 필요한 거를 구매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 방법이에요. 사용 방법을 꼭 봐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쑥쑥이 제가 다남다육 쑥쑥입니다. 예, 별이다육에 하셔도 좋고 다남다육에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쑥쑥이 2kg 대 5,000원. 자, 사용 방법입니다. 어떻게 섞어요? 제가 여기서 보려고 아까 이렇게 생겼어요. 맞아. 이렇게 8분, 10분 섞으면 이렇게 지금은 약간 젖은 상태처럼 보이잖아요. 마르면은 상토가 거의 없어요. 자, 상토는 20% 내외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 닭 상태로 심기에는 밭을 하시는 분은 여기다 이대로 밭 만드세요. 저희가 삽목판에다 밭 하실 분 계시죠? 요 상태로 씁니다. 잘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분에다 쓴다. 그러면 소림마사 2kg짜리를 하나 섞어요. 이렇게 섞어요. 아우, 그러면 딱 좋은 우리 집 베란다에서 쓰거나 우리 집 베란다에서 쓸 수 있는 그러면 다 완전히 섞어주지 왜 이렇게 따로 주냐. 그럼 무게가 구독자님 손해요. 자, 이 상태로 끝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창흑이 우리가 물만 먹고 살기는 조금 애기들이 약해 보여. 그러면 여기에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 그 산야초예요. 산야초. 그래서 얘를 어떻게 써요? 3분의 1 정도 넣고 쓰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얘가 3분의 1만 더워요. 이게 최고로 다남다육이 쓰는, 매니아가 쓰는 정말로 창을 잘 키워서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창을 키우는 흙배합이 바로 이 배합이에요. 자, 요 정도 흙이 이렇게 나와야 최고로 좋은 흙배합이 되는 거예요. 자, 보셨어요? 이게 흙. 자, 이렇게 요 정도 상태가 되어야 가장 이상적인, 자, 흙배합은 이제 끝내줬어. 아이고 좋아라. 자,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자, 흙배합은 다 됐고 창흙 사용하는 법 다 봤습니다. 칼슘 안 갔어요? 갔잖아요, 아까 4,000원. 자, 그 다음에 얘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풀분을 이 정도 15 곱하기 15, 10개가 만원. 아, 좋다. 18.5 곱하기 18. 커졌어요. 전에는 18이었는데 커졌어요. 여기서 여기 외경을 잽니다. 18.5 곱하기 18.5, 16,000원. 10개. 자, 이렇게 해서 풀분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내가 다육이 하면서 풀분하고 삽목판 사기가 제일 어려운지 알아요. 아우, 세상에 어디서 파는지 알 수가 없더만. 자, 이렇게 갑니다. 자. 어머, 세상에. 삽목판이야? 52 곱하기 37.5, 4,000원. 예. 요거를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깔망을 주시더라고요. 아유, 감사하게도.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다육 맘들이 가장 필요한 것들을 직접
만들어서 우리 구독자님께 선사를 합니다. 쑥쑥이 소문내주어서 감사드리고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는 바로 그 쑥쑥이 구매하는 방법은 별이다육이나 다남다육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